골팝입니다. PGA나 LPGA 프로들은요, 다음 시즌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프 피트니스입니다. 그들이 멋진 폼으로 좋은 샷을 날릴 수 있는 것은요, 골프 피트니스로 완벽한 스윙을 위한 완벽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마추어 골퍼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골프를요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하기 원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이 골프 피트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겨울 시즌 내 골프 디자인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비거리 향상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당연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던 방법 그리고 심플하게 집이나 실내에서 할수 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무겁지 않은 피트니스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에서 기본적으로 이 그립은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지만 대부분 볼을 때리는 것에만 치중할 뿐 그립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그립은요 절대 여러분들의 샷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립을 완벽하게 잡는 것이 바로 이 핑거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입니다. 첫 번째로 이 손가락 아구의 힘을 기르는 운동인데요. 그립은 항상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핑거로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가락 아구의 힘은요. 14개의 다양한 클럽 그립의 강약을 조절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립 스트렝스너 압력기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이거는 스포츠책이나 월마트 등에서 한 7불이나 8불 정도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도 그리고 TV를 보거나 워킹하면서도 어디서나 할수 있는 간편한 운동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렇게 압력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핑거의 힘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겨울 시즌 실내에서 시간이 많이 없는 골퍼들에게 손가락의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멋진 피트니스 방법입니다. 3핑거 압력기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퍼들이 로망인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손목의 파워를 키워서 실질적인 비거리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작은 아령, 즉 덤벨을 준비해서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말아 올리듯 위아래로 좌우 쉬프의 3세트 말아 올리듯 손목이나 팔에 힘은 쓰지 마시고요. 손목의 힘을 이용해서 위로 말아 올리듯, 그리고 내리고, 말아 올리듯, 내리고, 이렇게 좌우 10회 3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손목의 힘을 이용해서 팔은 단단히 몸에 붙이시고요. 쭉 올려서, 커킹을 만들어서 내리면서 풀어주듯이 손목을 튕겨주게 그립을 짰다가 내리면서 튕겨주는 느낌으로 이것도 좌우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요, 2kg짜리 덤벨을 이용하고 있는데 무겁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회 정도 힘들지 않게 할수 있는 정도면 되고요. 여성이나 남성, 본인의 파워에 따라서 무게를 조금 줄이거나 늘려 가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요, 임팩트가
파워, 임팩트 파워가 약하거나 그리고 비거리가 짧은 분들 최저 비용과 최저 시간으로 정말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피트니스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골프는 무엇보다 유연성이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골프 욕심은 늘고 유연성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이 골프라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위한 많은 피트니스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유연성을 위해서 플라워풀을 이용합니다. 힙과 하체를 잘 이용해야 하는 스윙 유연성을 만드는 것은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워프 피트니스는요, 잠깐잠깐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최소한 20분 정도, 20분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긴 시간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렵지만 처음엔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1회 20분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짧은 드라마나 좋은 음악 정도 열어놓으시고 하시면 지루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는요, 이 유연성 뿐만이 아니라 허리 부분이나 근육의 머슬을 단단하게 해주는 다이어트 효과에도 정말 훌륭한 피트니스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무겁고 돌기가 있는 플라워풀을 사용하는데 어떤 것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트니스 방법들이라고 해서 피트니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꼭 헬스클럽에 가고 가입해서 규칙적으로 가야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됩니다. 단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은요, 겨울 시즌 내 골프 디자인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겨울 골프를 위한 피트니스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프합이었습니다.